마켓이슈 코너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우선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할 우선 주제를 화면으로 공개해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지금 뭐 각 경제 방송도 실적 시즌 평가에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증권사 이런 부분들 좀 봐드릴 건데 박주근 대표님 상당 부분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대형 증권사 위주로 아주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3천억 이상 기업들이 네다 두 군데 나왔죠.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실적이 좋았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3,687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7%나 증가해서 한국투자증권이 브로커리지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기업금융 부분 IB 쪽이죠 운용 부분 전 부분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루고 있는 키움증권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3천을 넣었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지금 2,448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3%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일단 이뤄냈습니다. 키움증권이 특히 이제 그 이 리테일 쪽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이 이번 순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뒤를 이어서 NH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세증권, KB증권도 다 2천억 그래서 삼성증권까지 영업이익이 순이익과 2천억이 다 넘어서면서 대형 증권사 위주로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박주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덩치 큰 대형 증권사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덩치 작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민경철 전문가님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네. 중소형 증권사 주들의 실적이 뭐 1분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시 사례로 우리 현대차증권의 실적 공시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24년도 1분기 우리 현대차증권의 영업이익이 13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이제 영업이익이 259억에 비하면 거의 영업이익의 감소세가 반토막 정도 마이너스 49%의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영업이익의 감소가 발생된 부분들은 이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작년 4분기 이제 동사의 영업이익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작년으로 보면 작년에는 증시가 지금보다는 좀 더 화랑이었고 거래대금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우리 중소형 증권주들의 실적이 안 좋아졌지만 작년 연말에 비하면 연말보다는 연초에 또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4분기 대비 4분기 기준으로는 실적이 5,000% 정도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2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올해 1분기에는 130억으로 네, 5,000%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증권주들은 부동산 PF 그리고 본인들이 베팅해놓은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증시가 저점이냐 고점이냐에 따라서 우리 중소형 증권주들의 좀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우리 중소형 증권주들의 실적도 좀 개선될 것이다. 단 여기서 변수는 우리 금투세가 시행되느냐.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특히나 우리 증시의 세금 문제로 더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뭐 증권주, 뭐 금융주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금투세 이슈는 여기저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대형 증권사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문제는 2분기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관련된 이슈와 좀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제 충당금을 좀 쌓아야 되거든요. 안전지대, 쿠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박주근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건설사의 PF 부실을 가지고 지금 증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장 큰 타격은 사실은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금융권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소형 증권사도 굉장히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게 2분기 실적에 가장 큰 지금 바틀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증권사의 PF 금액이 총걸 나오진 않았지만 이 PF 부실이 됐을 때는 증권사의 현금 여력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명암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를 꼼꼼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증권사 특히 대형주는 PF에 안 몰리지 않았는데 이 중소형 증권사들의 PF가 얼마큼 몰려 있는지와 그리고 현금 가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꼼꼼히 보시고 증권사의 좀 옥색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대와 우려가 사실 이제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금 여력이 풍부한 이제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이런 이슈들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호재로 통하죠. 왜냐하면 유통 물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한 리포트를 보면 이게 반드시 호재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들이 직접 자사주를 사들인다면 호재가 분명한데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신탁 계약을 맺고 간접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본시장 연구원을 한 발간 보고서를 보니까 그 신탁 계약 연장과 관련해서 불확실성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이번 제도 개선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어떤 거냐 하면 지금 1분기에 그 지금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한 게 161개인데 이 중에서 직접 매입한 곳은 그 중에 반이 안 되는 47곳 정도만 직접 매입했고 나머지 76곳이 지금 간접 매입, 즉 신탁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신탁 계약을 맺으면 이 불확실성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호재거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고 실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하지만 그중에 절반 이상은 신탁 계약, 즉 간접 매입이라서 이거는 될지 안 될지를 공시하는 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이것도 분명히 공시해라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조금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무조건 호재라고 따라가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가 이제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의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무조건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 그래서 몇 면을 좀 살피셔야 될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핀테크 증권사인 이 토스증권 이 기세 굉장히 놀라운 게.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올해 첫 분기 최대 실적. 이걸 보니까 작년 연간 당기 순이익의 8배 규모를 냈거든요. 이러면서 제2의 키움증권의 신화를 과연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뭐 사상 신고가에 기인한 뭐 거래 대금과 관심의 증가가 토스뱅크 그리고 토스증권의 수혜로 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일본 증시도 신고가, 미국 증시도 신고가, 우리 코스피 코스닥만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의 이제 우량주들을 매수하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도구로서 토스증권을 좀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280억 정도의 1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 실적 호조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거래은행을 뭐 몇 년에서 몇십 년 동안 쓰듯이 뭐 거래하고 있는 증권 계좌도 사실 뭐 특별한 뭐 잘못하는 실수만 없다면 계속해서 그런 사용 중인 증권 계좌를 사용하듯이 지금 MZ세대 이제 유저층들의 증가가 앞으로 우리 토스 증권에 실적에도 조금 긍정적 영향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증권주들 저희가 1분기 실적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뭐가 좋을까? 이것도 이제 진단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2분기에 사실 뭐 실적도 잘 나와야지 주가도 더 가는 거니까요. 그 두 개를 다 봐야 될 텐데 이제 공통 질문입니다. 우선 민 전문가님께 괜찮은 그런 종목을 좀 선별하는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게 괜찮을까요? 탑픽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방송에서는 뭐 너무나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잡아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종목만 딱 이야기 드리고 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만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 오늘 이제
원픽 종목은 한화투자증권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아니라 한화투자증권 종목이 되겠는데요. 중소형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동사가 이제 업비트 운영사, 네, 비트코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두나무의 지분 6%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토스뱅크의 지분 8.5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테마로는 토스뱅크의 신규 상장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큰 범위에서는 중소형 증권 금리 인하 그리고 하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저평가 국면에서 과거에 8,200원까지 큰 시세를 기록했었던 동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는 과거 이제 시세 반납한 눌림목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3,100원 기준 잡고 3,500원 이하 눌림목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시고 위로는 3,900원 수준의 저항대를 돌파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우리 비트코인 그리고 토스뱅크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로서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두나무, 토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밸류업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 그 수급을 잠시 찾아봤더니 한 달 사이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붙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박주근 대표님도 탑픽 종목 하나 좀 제시를 해주시죠.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골랐는지 그 의견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전 증권사 중에서는 그래도 대형주 쪽, 그리고 원래 그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투인데요. 영업이익 그 증권사가 영업이익 1조가 된 기업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2020년에 미래에셋 증권이 처음으로 들어갔다가 2021년에는 미래에셋, 삼성, NH, 키움까지 4개 했다가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한투가 1분기에 3,600억 넘겼거든요. 그 1조 클럽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하나는 아마 2분기 이후부터는 PF에 대한 리스크 해지가 증권사에 가장 화두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투는 약간은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자유롭다는 부분도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 쪽이라면 증권사 쪽에서는 한투 정도가 그나마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도 하반기 한 번 더 시동을 건다면 좀 더 이익을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PF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타격이 덜한 종목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으로 탑픽 종목을 제시해 주신 이유를 밝혀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겹치는 그 부분이 왜 그런지 그 전략적인 노하우도 참고해 보시는 또 재미도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업황이 앞으로 2분기에도 이어질지 기대감도 있고 우려감도 있거든요. 이 힙이 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